안녕하세요. 애니메이션 만드는 우진입니다. 오늘은 2017년에 완성한 영광의 식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영광의 식탁은 3분이 채 되지 않는 2분 58초의 단편 애니메이션인데요. 저의 세 번째 작품이고 가장 상영이 적게 된 작품이에요. 아무래도 단편 애니메이션은 영화제에 상영해야 관객분들을 만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영화제에 상영이 되지 않으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TMI가 곁들여진 영광의 식탁, 내가 하는 작품의 설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은 위에 연결된 링크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보고 와주시면 오늘 이야기를 조금 더 흥미롭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작업에 대한 개요부터 알려드릴게요. 영광의 식탁은 종이의 연필 드로잉으로 제작된 작업이고 흑백 작업입니다. 기획과 애니메이션은 우진이, 사운드는 우진과 피오트르 마데이가 함께 녹음하고 제작하였습니다. 구상은 서울에서 했고요. 프리프로덕션은 독일 베를린에서, 메인 프로덕션은 다시 서울에서, 그리고 마지막 장면과 사운드는 폴란드 크라쿠프에서 녹음과 마무리가 된 제작 기간 동안 이리저리 이사를 많이 다닌 작업입니다. 공장의 노동자들은 머리가 없어도 본인의 일에 충실할 수 있으며 공장은 그 자체로 훌륭하게 돌아간다 라는 내용이고요. 내러티브가 없는 작업이고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양한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처음에 구상한 건 2015년도였는데 지원금이나 외부 제작비 없이 혼자 작업하다 보니까 작업 기간이 조금 늘어나기도 했고 또 중간에 1년 정도 작업을 하지 않아서 생각보다 완성까지 오래 걸렸어요. 마지막 장면 전까지는 15년도에 다 만들어 놓긴 했는데 마지막 장면만 나중에 작업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일단 나오는 인물들이라고 할까요? 화면에 보이는 노동자들은 기계와 같은 곳에 끼워져서 부품처럼 움직이는데요. 이 노동자들은 보시는 것처럼 전부 머리가 없습니다. 작업을 할 당시에 들뢰제의 차이와 반복, 머리 없는 신체에 대해 공부하고 있었을 때랑 그거를 제 나름대로 작업에 적용해보고 싶었어요. 몸은 머리가 없어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과거 학습된 동작만을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작업하였습니다. 노동자들의 반복된 행동이 이 공장 안에서 능률을 올리기 위해 최적화된 학습된 움직임이라고 정해놓고 그런 움직임들을 고민해서 만들었어요. 초반에 이 작업을 구상했을 때는 300장 정도의 노동자 모델을 그렸었는데요. 각 모델마다 어떤 부품인지, 어떻게 몇초 동안 반복하는지, 몇 번을 반복하는지 등을 고민해서 스케치를 많이 그렸었어요. 그걸 바탕으로 머리가 없는 몸의 움직임을 만들어서 짧은 작업물을 만들어 보기도 했었고요. 컨베이어 벨트나 파이프, 펌프 등이 공장 안에서 움직이면서 만들어내는 소리들이 되게 규칙적이잖아요. 그게 마치 하나의 오케스트라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노동자들의 움직임도 하나의 안무처럼, 그리고 연계된 움직임처럼, 나중에 소리를 만들었을 때, 하나의 거대한 기계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하고 싶었어요. 정말 디테일하게 보면, 이게 왜 이렇게 움직이고, 저게 왜 저렇게 움직이는지, 전부 설명하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정도로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들었는데, 사실 작업하면서 어려웠던, 가장 어렵고 가장 컸던 고민은, 이게 과연 재밌을까?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이게 재밌을까? 사람들이 이해할까? 괜히 겁먹든 거 아닐까? 하는 고민이 진짜 컸어요. 일단 제가 사회의 구조는 이렇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정말 완벽한 구조로 구성원들의 희생 위에, 그리고 희생을 받아내기 위해 쌓아 올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아름답다 하고 상당히 건방진 의견을 가지고 만든 작업이기도 했고요.
그래도 초반에 작업 기획을 할 때는 조금 더 친절하긴 했어요. 반전 투정하지마라는 보다 확실한 제목을 가지고 있기도 했고, 아버지와 아들이 나와서 노동자인 아버지가 아들을 공장장으로 만들기 위해 희생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반전 투정하지마라는 제목대로 아버지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우고 먹였는데 하면서 그 희생으로 인한 공을 받고 싶어 했고, 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희생을 밟고 아버지까지 공장의 일부로 만들어서 머리를 없애버리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지금보다 훨씬 알기는 쉽죠. 근데 그게 이상하게 작업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어쩌다 보니 나중에 비슷한 맥락의 작품을 이후에 만들게 되긴 하는데, 그 당시에는 내용이 너무 클리셰라고 생각했고, 뻔해 보였고, 사족이 많아 보여서 치고 쳐내다가, 결국에는 영광의 식탁이라는 제목을 달고, 대체 이게 뭔지 알 수가 없는 작업을 만들게 됐죠. 그래서 작업이 끝나고 나서, 아, 이거는 안 되겠다. 이게 인기가 없겠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았지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일단 카메라 워크가 지금 보이는 것처럼 화면의 각도를 정말 단순하게 만들어서 작품 자체가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쵸. 그런 점이 있었고, 또 하나는 결말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이따가 결말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제가 작업을 공개한 이후로 받았던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 하나는 왜 신체를, 그것도 양쪽 성별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신체를 사용해서 작업을 만들었는가? 고깃덩어리처럼 표현한 이유가 있는가?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몸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회적으로 규정된 몸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생물학적으로도 나누어지긴 하지만 사실 우리의 몸은 사회가 정해준 모델에 맞춰서 규정되고 판단되잖아요. 특히나 제가 어렸을 때는 다양한 몸의 형태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보다 더 터부시 되는 상황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사회가 정해준 몸과 성별을 따르는 게 너무나도 당연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참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데, 왜 성별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생각과 함께 우리는 왜 성별을 선택할 수 없는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지워버리는 게 항상 편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성의 몸을 그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모든 성별을 가지고 있는 몸을 그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영광의 식탁에 나오는 노동자들을 그릴 때에도 양쪽 성별을 다 가지고 있는 고깃덩어리 상태인 그런 몸을 그리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했어요. 동시에 왜 그런 몸이 이렇게 찢어지고 갈라지는데 티가 나지 않고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는가라는 질문도 받았었는데, 말 그대로 몸은 자아가 없고 학습된 행동만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은 없어야 했고요. 티가 나지 않는 이유는 피가 나면, 피가 나면 작업이 엄청난 고어가 되지 않았을까요? 피가 막 사방에, 그럼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일단 피가 나면서 느껴지는 그 고통이나 분노, 혐오스러움, 이런 감정은 머리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정말 찰흙 같은 몸을 그렸습니다. 또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카메라 워크에 관한 거였는데, 굳이 이걸 판에 놓은 듯이 하이 앵글도 아니고 버즈아이 뷰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어떤 인물의 시점도 아니라 정말 판에 놓은 듯이 연출한 이유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이게 의도된 것인가? 이런 질문이었는데, 저는 카메라를 괜히 움직여서 드라마틱한 장면을 연출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카메라나 화면 연출을 잘 못한다는 말을 듣는데 종종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하도 이렇게 평면적인 작업만 하다 보니까 카메라 연출을 다 까먹어서 요즘 다시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운드에 관한 질문. 사운드 관련 질문은 모든 작업을 할 때마다, 공개를 할 때마다 받는 편인데, 보통 배경음악과 폴리 사운드에 대한 질문들을 하십니다. 배경음악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배경음악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카메라를 적게 사용한 이유와 같습니다. 드라마틱해지는 게 싫었어요. 음악은 아무래도 서사가 있다 보니까 서사를 만들어 낸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음악이 들어가면 어떻게든 드라마가 생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안 좋아서, 그거를 원하지 않아서 배경음악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폴리 사운드는 제가 워낙에 폴리 사운드 만드는 거를 좋아해요. 다양한 없는 소리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좋아하고 좀 개발해보는 것도 좋아하는데 항상 작업에 몸이 뜯기고 찢기고 나뉘고 아무튼 그렇게 나오는 게 많아서 몸 움직임은 이제는 사운드를 만들 때 정해진 재료가 있어요. 살 소리 있죠, 이런. 이런 살소리는 밀가루랑 전분 반죽 아니면 슬라임을 사용해서 만드는데 영광의 식탁 할 때는 밀가루 반죽만 사용했어요. 제가 녹음할 때 같이 사운드 작업한 피오트리의 녹음실을 완전히 밀가루 천지로 만들어 놔서 나중에 집에 갈때 되게 열심히 청소를 하고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뼈가 부러지거나 잘리는 그런 몸에서 나는 소리들, 그런 것들도 당근, 샐러리, 이런 단단한 채소를 이용해서 부러뜨리거나 씹으면서 만들어내는데 소리를 영광의 식탁 할 때도 만들었었거든요. 이렇게 뜯기는 소리, 뼈가 찢어지는 소리,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이게 기계 소리랑 좀안 예쁘게 겹쳐서 튀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 놓긴 했지만 다 이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기계음은 공장 배경에서 계속 들리는 그 기계음은 사운드 라이브러리에 있는 소리를 가지고 와서 자전거 바퀴 소리, 트램 달리는 소리 이런 거를 섞어서 사용을 했어요. 사운드 작업은 크라쿠프에서, 폴란드 크라쿠프에서 녹음을 했기 때문에 여기 전차가 다니거든요. 트램이 다니는데 밤에 사람이 없을 때는 트램 소리가 되게 생생하게 들려요. 그 철길 소리가. 그래서 나가서 녹음기 들고 그거 녹음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 질문은, 네. 대체 이런 건왜 만드는지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재밌어서 만듭니다. 재밌어서 만들어요. 네, 재미가 있습니다. 작가는 어떻게든 사회를 반영하는 작업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 어떤 작업이든 어떤 장르든, 저는 거기에 개인적인 의견을 더 많이 섞어서 만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가 조금 말하기 꺼려지는 부분도 있어서, 조금 둥글게 둥글게 애매하게 말을 하는 안 좋은 습관이 있는데, 그래서 공감대 형성이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조금 더 다이렉트하게,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더불어서 드라마 작업은 왜안 하는지, 뭔가 스토리가 있고 대사가 있고 명확한 캐릭터가 나오는 작업은 안 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하셨는데, 제가 잘 못해요, 그건. 진짜로. 저는 이야기 쓰는 게 서툴러요. 인물들이 감정을 가지고 막 연기를 하면
스스로가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이상한 대화와 이야기를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편한 방법으로 나에게 맞는 작업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만 만들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만들면서 사실 시작은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해봐야지였는데 막상 작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니까 마지막 장면이 너무 고민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공작만 반복해서 보여주다가 끝나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고민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동료 감독님들이나 친구들이나 주변에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의견을 받았는데 이때 제가 실수를 한게 뭐냐면 느닷없이 작업이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보시는 분들이 관객이 내 작업을 봤을 때 요만큼이라도 좀 이해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그걸 위한 피드백을 요청을 했어요. 관객의 흥미와 다른 사람이 이 작업을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피드백을 요청을 하고 그걸 받아서 갑자기 그럼 머리를 떼서 상품에 담아보자 하고 이 태아가 자라서 머리를 상자에 담고 다시 노동자가 되는 이 마지막 장면이 탄생하게 되었죠. 지금 보면 이거는 좀 사족이 아니었나 싶어요. 오히려 이 장면 때문에 작품의 컨셉이 되게 많이 애매해진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작가주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 말을 하려는 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진짜 이도 저도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방향으로 작업을 하면 어땠을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작업을 위한 작업을 하고 끝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조금 들어요. 하지만 그래도 노동자들을 그릴 때에는 엄청 재밌게 그렸어요. 이 작품 안에 20명의 노동자들이 나오는데 이 20명의 움직임을 300장의 스케치 안에서 골라내는 작업도 되게 재미있었고 이거를 규칙이 있거든요. 순서대로 차례대로 소리가 튀지 않게 움직임이 튀지 않게 하나의 정말 판 안에서 이렇게 찰칵찰칵 움직일 수 있게 배치를 해놨는데 그 과정이 정말 정말 재미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또 새로운 작업을 하나 만들고 있는데 이번에도 몸 움직임에 대한 연구를 다시 시작을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작업을 만들 때에는 그래도 후회를 조금 덜할수 있도록 작업을 치밀하게, 프리프로덕션을 치밀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화이팅! 그렇네요. 네. 이거는 어떻게 마무리를 하면 좋을까요? 저는 항상 마무리가 문제긴 한가 봐요. 부디 이번 영상이 너무 지루하지 않으셨길 바라며, 혹시라도 추가로 질문이 생기시거나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열심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곧 새해가 밝겠네요. 2024년은 청룡의 해라고 하는데,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항상 건강하게 작업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